안녕하세요. 날씨운 정효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전남 서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북서쪽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일부 해안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이 없는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 첫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등 아침 최저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도톰한 외투를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충운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동진하고 있어 야간에는 대부분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13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